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의 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아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올해 신규 상장한 12개 스펙의 공모가 대비 평균 상승률은 지난 20일 종가 기준 19.0%에 달했습니다.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스펙은 대우 SBI 스펙 1호로 68.8%나 올랐습니다. KB 제7호 스펙은 26.8%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다른 스펙의 상승률도 모두 10%를 웃돌았습니다. 스펙은 유망한 비상장사를 찾아 인수 합병함으로써 우회 상장 통로 역할을 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. 기업 실체가 없는 스펙의 특성상 합병 전 스펙의 주가가 급등하면 합병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또 합병 후 3년 안에 인수 대상을 찾지 못하면 청산되고 상장 이후 어떤 기업과 합병할지 알 수 없는 스펙의 특성상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